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할 이야기는 신라 제31대 왕 신문왕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다 준다는 신비스러운 비리 만파식적을 얻게 된 일화랍니다. 신문왕의 할아버지는 백제를 무너뜨린 무열왕이었고 신문왕의 아버지는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삼국통일을 완성한 문무왕이었어요. 그래서 신문왕은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이루어놓은 성과를 이어서 나라의 안정과 평화를 찾는 데 노력한 임금이었죠. 그럼 오늘 신나는 동화여행에서 신문왕의 신비스러운 비리 만파식적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러 가볼까요? 신비스러운 비리 신라 제31대 신문왕은 삼국 통일 뒤 혼란스러워진 나라 안팎을 돌보느라 무척 바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신문왕은 이런저런 일들로 몸과 마음이 지쳐 있었지만 동해 바닷가에 감은사라는 절을 지어서 아버지 문무왕의 명복을 비는 일도 잊지 않았습니다. 신문왕이 왕이 된 이듬해 어느 날이었습니다. 바다 이를 보는 신하 박숙청이 헐레벌떡 궁궐로 달려왔어요. 아니, 대체 무슨 일이요? 문무왕의 수중릉을 살피고 바다를 지키는 일을 하는 박숙청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신문왕 앞에 절을 올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임금님, 동해 가운데에 작은 산 하나가 나타났사옵니다. 뭐시요? 난데없이 바다에 산이 생겼다니 그게 무슨 말이요? 신문왕은 믿어지지 않는다는 듯이 물었어요. 그뿐이 아니옵니다. 그 산이 감은사를 향해 떠내려와서는 파도가 움직이는 대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옵니다. 너무도 신기한 일이라서 이렇게 황급히 달려왔사옵니다. 어허, 그거 참. 신문왕은 곧 천문을 맡아보는 신하 김춘질을 불렀어요. 김춘질은 산 이야기를 듣고 점괘를 뽑아보았죠. 선왕이신 문무대왕님께서 지금 바다의 용이 되어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있사옵니다. 더구나 김유신공도 하늘의 신이 되어 나라를 보살펴주고 있사옵니다. 이 두 성인께서 뜻을 같이 하시어 나라를 지키는 보물을 내리시려는 듯하옵니다. 그러니 임금님께서 감은사 바닷가로 나가시면 반드시 값으로 헤아릴 수 없는 큰 보물을 얻게 되실 것이옵니다. 감은사 바닷가로 가면 값진 보물을 얻을 것이라는 말에 몸과 마음이 지쳐있던 신문왕은 매우 기뻤습니다. 그래서 신문왕과 신하들은 채비를 하고 궁궐을 떠나 동해로 향했어요. 신문왕은 동해에 도착하자마자 이견대에 올라 바다 한가운데에 나타났다는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박숙청의 말대로 작은 산 하나가 바다 위로 불쑥 솟아있는 것이 보였죠. 바다 한가운데로 산이 떠내려온 것도 이상했지만 그 생김새는 멀리서 보기에도 신기했어요. 더욱 궁금해진 신문왕은 신하들을 보내 그 산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오도록 했죠. 신문왕의 명령에 따라 산을 살펴보고 돌아온 신하들은 스스로도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머뭇거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산은 거북의 머리처럼 생겼사운데 그 꼭대기에 있는 대나무가 낮에는 둘이 되었다가 밤에는 하나로 합쳐져 싸웁니다. 아니 그게 정말이요? 참으로 믿지 못할 일이구려. 신문왕은 이튿날 직접 산을 둘러보기로 하고 감은사로 가서 쉬었습니다. 다음 날 날이 밝았어요. 신문왕은 신하들에게 산에 갈 채비를 하라고 이르고 이런저런 생각에 빠져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둘로 갈라져 있던 대나무가 하나로 합쳐지면서 하늘이 무너질 듯 요란한 소리가 울리며 땅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구름 한 점 없이 맑기만 하던 하늘도 한순간에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더니 곧 바람이 불고 굵은 빗방울이 쏟아졌죠. 사람들은 이 무서운 광경을 지켜보면서 두려움에 떨었어요. 그렇게 비바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7일 동안 무섭게 휘몰아치던 비바람은 8일째 아침이 되어서야 겨우 잠잠해졌죠. 비바람이 그치자 바다도 고요해졌어요. 잔잔한 물결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죠. 신문왕은 배를 타고 바다에 떠있는 산으로 향했습니다. 배가 산에 닿자 신문왕은 대나무가 있는 곳으로 갔어요. 그때 어디선가 커다란 용이 나타났습니다. 그 용은 신문왕에게 검은 옥대를 바쳤어요. 깜짝 놀란 신문왕은 용을 맞이하며 물었습니다. 이 산에 있는 대나무가 갈라지기도 하고 합쳐지기도 하는데 그것은 무슨 까닭이요? 비유를 하면 한 손만으로는 아무 소리도 낼 수 없지만 두 손을 마주치면 소리가 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대나무라는 것도 합쳐져야 소리가 나지요. 이것은 어진 임금님이 소리로 천하를 다스리게 될 좋은 징조입니다. 저 나무를 베어다가 비리를 만들어 불면 세상이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지금 문무대왕께서는 바다의 큰 용이 되셨고 김유신공도 하늘의 신이 되셨습니다. 두 성인이 마음을 합쳐 이처럼 값으로 헤아릴 수 없는 큰 보물을 저에게 맡겨 대왕께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용의 말을 들은 신문왕은 매우 기뻐하며 신하들에게 대나무를 조심스레 베어오라고 했어요. 그러고는 고마움의 표시로 오색 비단과 금과 옥을 용에게 주었죠. 대나무를 배에 싣고 바다로 나오자 산과 용이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눈앞에는 드넓은 바다가 펼쳐져 있을 뿐이었어요.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이튿날 신문왕과 신하들은 대나무와 옥대를 조심스럽게 상자에 담아 감은사를 나섰습니다. 신문왕 일행은 궁궐로 돌아가는 길에 기림사라는 절에 들러 점심을 먹게 되었어요. 이때 궁궐을 지키고 있던 왕자가 소식을 듣곤 말을 타고 달려왔죠. 왕자는 말에서 내려 아버지인 신문왕에게 절을 하고는 보물들을 찬찬히 살펴보았어요.
이 옥대에 달린 장식들은 모두가 진짜 용들이옵니다. 네가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옥장식 한 개를 떼서 물에 담가 보여드리죠. 왕자는 왼쪽에서 두 번째 옥장식을 떼어내 개울물에 던졌습니다. 순간 개울물이 소용돌이치더니 큰 용 한 마리가 솟구치며 하늘로 올라가고 그 개울물은 연못이 되었어요. 사람들은 너무 놀라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 일이 있은 뒤 사람들은 그 연못을 용연이라고 불렀죠. 궁궐로 돌아온 신문왕은 용에게 얻은 대나무로 피리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보물을 보관하는 천종고에 간직해 두었죠. 신문왕은 나라에 큰일이 있을 때마다 피리를 꺼내 불게 했어요. 그러면 쳐들어오던 적군들이 물러갔으며 마을에 퍼지던 병도 사라졌죠. 가뭄 때 불면 비가 오고 장마 때 불면 비가 갰습니다. 또한 폭풍이 몰아칠 때 피리를 불면 바람이 먹고 파도가 잔잔해졌죠. 나라에서는 이처럼 신비스러운 피리를 거센 물결을 잠재우는 피리라는 뜻으로 만파식적이라고 불렀으며 나라의 보물로 삼아 대대로 물려주었습니다. 용이 말했던 것처럼 신문왕은 아름다운 소리로 세상을 평화롭게 다스렸고 그 후 신라에는 100여 년 동안이나 평화가 계속되었답니다.